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진지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30대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제 방송은. 30대가 제일 많을 텐데,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보다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맞죠? 결혼 안 하신 분이 더 많은데, 30대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란 제목으로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그냥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번에 30대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글이 적혀 있는데,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남성 호르몬 변화로 성욕이 줄어듦. 즉, 여자에게 매달리던 20대처럼 살지 않는다. 여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됨. 여자들 연차 쓰고 칼퇴하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닐 때, 남자들은 악착같이 돈 모으고 이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과 경제적 있는 시기가 딱 30대 초중반이다. 이성에게 관심이 없으니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고 사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초식남, 절식남의 시대가 한국에도 온 것이다. 굳이 이제 혼자 편하게 먹고 살 만한 시기가 되었는데, 굳이 결혼해서 아둥바둥 살기가 싫다는 거다. 한국 사회에서 남편은 그냥 돈 벌어오는 수단 아니냐? 남자와 집안일 할게 여자가 돈 벌어와 하면 하겠다는 여자들 있냐? 이거 너무 팩트다. 돈 없으면 대접받지 못하는 게 남자고 남편이다. 굳이 그 짓을 왜 해야 되는 거냐? 50대 이상 남성들이 보는 프로가 자연인이다. 산속에서 혼자 사는 로망 말이다. 그리고 언제쯤 2000년대 초반 매매오를 얘기하는 거냐? 자, 이게 내용인데요.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네요. 맞죠? 공감이 많이 되는데, 저 이분과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50대 이상 남성들이 보는 프로 나는 자연인. 아닌데요? 50대 이상들이 많이 보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보도 많이 보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제일 많이 봅니다. 네. 50대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에요. 이걸 확신합니다. 아, 10년 걸 사회만님 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남성 호르몬의 변화 성욕이 줄어듦.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성 호르몬의 변화는 성욕이 줄어듦. 아니, 성욕 똑같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성욕은 똑같아. 야한 거 좋아하고 야동 좋아하는 거는 솔직히 내가 20대랑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30대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남성 호르몬 변화로 성욕이 줄어든대.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왜냐면 30대가 어때서? 뭐 체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스태미나 딸리는 것도 아닌데, 30대까지는. 만약에 내가 병을 걸렸다거나, 갑자기 뭐 고생을 심하게 해가지고 신경이 쇠약해지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상인이 보통 저 나이대 비슷한 또래면 난 똑같다고 보는데, 약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 사실. 지금 여자에게 매달려던 20대처럼 살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여자면 매달리겠죠. 마음에 드는 여자면. 그러니까 여자에게 매달려 20대처럼 살지 않는다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자가 싫다는 게 아니라, 여자가 만나기 싫다 이게 아니라, 이제 여자를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20대 때는 뭔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뭔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안 드는 나이잖아요. 맞죠? 20대 때 결혼해가지고 살림 차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거의 안 하지. 보통 20대 때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사고 쳐서 결혼하는 경우 아니면 잘 없어요. 맞죠? 아니, 집이 사업을 물려받는다거나 금수저에 가서 이미 결혼할 사람 정해놨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20대 때 결혼한 경우? 제 주변에 없었어요, 사실. 사고 쳐서 결혼한 케이스 2명 있었습니다. 좀 힘들겠지, 걔네들도.
걔도 그리고 29이지. 서른, 거의 서른 가까이 돼서 했지. 그러니까 30대가 돼버리면 남자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여자를 그냥 편하게, 마냥 편하게 그냥 아무 여자나 사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맞죠? 30대가 돼버리면, 이건 남자가 여자가 더 심해. 여자가 30대가 돼버리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만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편하게 좋으면 좋고 아니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런 걸 아는 거죠. 여자한테 매달릴 만큼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에너지가 아까워요. 일단 첫 번째는 여자한테 그렇게 매달린 에너지가 아까워. 그 에너지 딴데 쏟아붓지. 그 에너지가 아깝다니까. 맞죠? 20대 때는 내가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대학생이 회기왕성하니까 그냥 막 매달려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죠. 그렇다고 내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사귀다가 뭐 싫으면 헤어지는 거고. 뭐 그런 거란 말이지. 30대 때는 아니거든요. 내 직장을 다니고 하면 저런 에너지 때문에 내가 쉴 시간도 없고, 직장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까지 신경 써버리면 더 힘들잖아, 맞죠? 더 피곤하니까. 그냥 저런 거에 내가 체미를 쓰지 않겠다는 거지. 그게 내포된 말이죠.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는. 여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이건 뭐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요. 있어도 되는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 여자들 연차 쓰고 칼퇴하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닐 때, 남자들은 악착같이 돈 모으고 이래서, 이 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남자들도 막 지른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는 남녀 차이, 여자라고 해서 막 쓰고 이건 아닙니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만 가요. 안 가는 사람 안 갑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해외여행 가려고 돈을 아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막 월급이나 나발을 다 지는 사람도 있지만 해외여행 갈 돈을 미리 정해놓고 그돈 아껴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돈 많아서 가고 돈 흥청망청 쓰는 사람 생각했는데 제가 얘기 듣고 틀려졌던 게 뭐냐 하면 해외여행 좀몇번 가본 사람들은 그 돈을 모아놓는데요. 평소에 돈을 안 쓴대요. 다른 취미생활 안 하는데, 한번 가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기엔 최소 비용 한 150에서 200을 잡는다고 치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돈을 안 쓴대. 월급에서 한 20에서 25만 원 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지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도 계획이 있어야 갈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냥 내가 가야지 하고 갈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비행기표랑 날짜랑 날씨랑 다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패키지랑, 맞죠? 상품하고. 여행사에 전화해가지고 스케줄도 알아봐야 되고.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 해외여행 가면 과소비를 생각하는데 돈은 많이 드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 간다고 해서 경제가 휘청거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뭐집 파산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다른 걸다 제껴놓고 포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그리고 여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가는 거예요. 여자들도 악착같이 모은 사람 악착같이 모아요. 이건 내가 팩트래. 제호크 초이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너무 2,500원 감사. 공감 가는 주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틀린 게 여자기 때문에 해외여행 다니고 남자기 때 악착같이 모은다. 이건 아니에요. 여자도 악착같이 모읍니다. 여자도 안 쓰는 사람 안 써요. 여자도 안 쓰시는 분들은 뭐딱 대중교통 화장품도 기초만 쓰고 메이크 안 입고 보세만 입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약간 편견이 있는 말이 같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성과 경제적이 있는 시기가 딱 20대 초중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과 경제적이 있는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즘은 사회적 진출이 워낙에 늦은 시기라 가지고 30대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맞죠? 대기업도 신입이 요즘에 28, 일찍 아무리 가면 26, 27이에요. 좀 늦게 오면 28, 9, 30도 있습니다. 근데 30 갔다고 늦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 보통 그렇게 가기 때문에. 30대 초반에 이제 월급 맛보고 이제 적금 통장 만드는 그 시기야. 맞죠?
이제 그 3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사원이야, 사원. 적어도 안정성이 견제적인 시기라고 하면 적어도 과장이거나 공무원 급수로 지금 7년이 돼야 돼. 맞죠? 7급 정도 돼가지고 한 8, 9년차가 돼야 좀 안정성이라는 게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또 돈이 좀 모이는구나. 이제 내가 뭐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내 공간이 생겼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안정성 아니에요? 견제라고 치면 제가 봤을 때 월급 연봉 한 4천 이상. 안정성이라고 치면 한 회사, 나 내가 한 회사에서 8년, 9년 정도 근무, 아무 탈 없이. 어느 정도 내가 그 관리자의 어떤 그 직책을 얻었을 때. 그 시기가 30대 후반에 40대죠. 30대 초중반 아직 풋내기입니다, 풋내기. 햇병아리죠, 맞죠? 사회초년생입니다, 맞죠? 요즘에 저 나이 때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산직이기 때문에는 모르죠. 이게 만약 생산직 기준으로 하면, 30대 초중반이라고 하면, 맞아요. 생산직은 입직이 빠르니까, 뭐 24살, 5살, 늦으면 6살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6, 7년 돈을 모으면, 나름 돈이 좀 모이니까, 저 말이 맞다고 볼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무실, 공무원, 공기업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정성과 경제적인 시기는 좀 30대 후반이라고 봅니다. 그 안정성이라는 기준은 뭐냐? 내 집. 내 집, 뭐 매매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 전세. 경제적은 뭐냐 하면 연봉이 좀 남들이 봤을 때 평균치 이상, 뭐 4천만 원 이상 그 정도 됐을 때. 이두 가지 갖춰지는 나이가 제가 봤을 땐 30대 후반 그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성에게 관심이 없으니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취미를 즐기고 사는 것이다. 이성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성에 관심은 늘 있습니다. 늘 있는데 그냥 내 짝이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맞죠? 이성에 관심이 없진 않습니다. 누군가네. 없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저도 이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가 정말 마음을 놓고 얘기한다거나 내가 뭔가 끌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맞죠? 그런 짝을 구할 가능성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PPP도 아실 거야.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내 짝이 맞는 사람이 나도 늙고 나이가 차니까 그 만날 기회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점점 쪼그라드는 거야. 맞죠? 그렇다고 내가 지금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은 있지만 내가 그렇게 내 평소에 그려왔던 그 여성상을 만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는 나이단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만나지도 못할 바에 그냥 포기하자는 거죠. 그냥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는 거지. 만나는 거고, 안 만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푸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된거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관심이 없는 예의가 아닙니다. 관심 있어요. 관심이 없을 것 같으면 야동도 안 보죠. 맞죠? 일본은 이미 초신남, 절신남 시대가 한국에도 온 것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일본의 초신남, 절신남은 왜 왔냐면, 이 초신남, 절신남도 여자가 싫어서 지금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지탱할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딱 내가 밥 벌어서 살수 있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 라이프를 택하는 거예요. 저 생활을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죠. 좋아서 하는 사람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 초신남 생활을 하지 않으면, 라이프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커요. 왜냐면 일본도 경기 침체가 많이 돼가지고 좋은 돈을 벌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거기다 물가도 세우고 집값 더 비싸죠. 맞잖아요. 초신남 중에 내 집을 가져가, 순수하게 내 집을 가져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돈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초신남이다. 이런 케이스는 잘 없어요. 보통 초신남들은 쪼매난 집, 맞죠? 딱 자기가 벌수 있는 돈. 딱 자기가 생활에서 최소한의 돈만 벌고 일을 안 하죠. 보통 초신남하고 프리터하고 같이 맞물리죠, 맞죠? 보통 보면 초신남은 프리터. 보통 이런 식으로 맞물립니다. 프리터가 뭐예요? 딱 내가 하고 싶은. 딱 내가 벌고 싶은 그 돈만 버는 거죠. 내가 딱 먹고 자고 생활해서 최소한의 돈만 버는 거예요. 벌고 그거 가지고 그냥 뻐기는 거예요. 그거 초신남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기를 먹게 되면, 나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먹게 되면 내가 지금 돈을 저기서
돈이 지출이 더 나가잖아. 그러니까 못 묻는 거야. 안 묻는 게 아니라 돈을 아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풀떼기밖에 못 묻는 거야. 그러니까 초신남이 되는 거예요. 풀 먹고 하다 보니 절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성에 관심을 가지려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신남을 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 남자들이 처음부터 여자가 싫고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내가 공감을 해. 자, 이 말은 공감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굳이 이제 혼자 편하게 먹고 살 만한 시기가 되었는데 굳이 결혼해서 아동반으로 살기 싫다는 거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오래 다니고 하면 물론 빠듯하긴 하지만 혼자서 먹고 살 정도는 된다는 거죠. 중소기업 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내가 안 쓰고 꾸준히 저축을 하고 하면 그래도 내 보금자리 마련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아파트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어떤 차이냐 하면 내가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원룸만 있으면 돼. 오피스텔 정도면 떡을 치죠, 여러분. 안 그래요? 한 12평, 13평 정도의 오피스텔 아니면 뭐 원룸 정도만 있으면 투룸 정도만 있으면 내 혼자 사는 건데 그 정도로 내가 먹고 자고 할수 있는 내 취미 공간 삼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은 혼자서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혼을 하게 되면 식구가 늘어나고 자식이 출산하게 되면 최소 못해도 3명, 뭐 2명 남 4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명이 10평 되는 남지 그 공간에서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죠? 못해도 24평, 5평. 아니면 자식한테 방을 줘야 되니까 무리해서 30평에 방막 아파트 가야 돼. 맞죠? 그러면 아파트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은행에 진짜 돈 갖다 주는 기가 되는 거죠. PPP니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도 많죠. 은행에 10년, 15년 동안 그냥 월급 타면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 사람도 많죠. 지금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 삶 보니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그게 정말 행복해 보이냐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은 막 항상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총각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야, 일 끝나고 와가지고 자녀를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막 이런 얘기할 때맨 처음에 그게 막 공감이 됐어요. 아, 진짜 결혼해야 되는 생각인데 계속 그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 보고 왠지 드러날락하는 것 같아. 우리 보고 괜히 드러날락하는 것 자꾸 들으니까 이제 아무 감흥도 안 느껴요. 그 얘기 계속 보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느낌 안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혼자서 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하다 보니까 누구랑 부딪힐 가능성도 없어요. 누구랑 부딪힐 가능성도 없고 내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좀 적게 받아요. 어제 좁다 하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데 이게 식구가 태어나게 되니 그걸 감내할 수가 없어요. 맞죠? 감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파트를 가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저당 잡힌 인생을 사는 거고 돈 버는 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분 말대로 결혼하는 순간 한국 사회에서 남편 돈 벌어온 수단. 맞아요. 이거 팩트입니다. 이내 하나만 바라보는 거야. 내 수입만 바라보는 거야. 남자가 집안일하게 여자가 돈 벌어와 하는 여자들 있냐? 이거 진짜 팩트. 내이 얘기하면서 약간 뜨끔했어요. 남자가 집안일 할게 여자가 돈 벌어와 하면 하겠다는 여자들 있냐고.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남편이 와이프한테 야, 내가 살림하고 다할 테니까 네가 좀돈 벌어오면 안 되겠니? 이 얘기하면 과연 얼마나 예스랄까? 집도 집이지만 우리나라는 교육도 바꿔야 돼, 교육을. 사교육을 없애버려야 돼, 사교육을. 그냥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아무 교육도 안 하고 그냥 학교의 교육만 하고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때 막 152회 받고 막 식구 4명이 다 먹고 살았어요. 한 96년도, 5년도 이때는.
막 200, 250 받으면 정말 많이 남았거든요, 그 돈으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그때 학원을 다들 안 다녔어, 거의. 학원 다닌 거 개발 속셈학원 하나 정도? 공부 잘하는 애들도 학원 안 다녔어요. 제가 때 생각해 보면. 근데 요즘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학원을 두세 개씩 다녀야 되잖아. 얘가 이걸 배워가지고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다녀야 되잖아요. 안 없어지죠. 나 그게 싫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집값 정도는 뭐 마련할 수 있겠지만, 난 사교육을 시켜서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사교육을 배운다 섬치더라도 그걸 사교육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몇안 되거든요. 나는 그 말이 정말 쓰레기라 생각하거든요. 배우는 게 남는 거라고 하는데 난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잔뜩 배우기만 하고 써먹을 수 없으면 그만큼 돈 낭비가 없어요. 인생 낭비가 없습니다. 배움은 내가 뜻하는 말 실천하기 위해서. 학원도 안 다니고, 그땐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나눠서 공부 못하면 기술 배워서 돈 벌어라 생각하지만, 요즘은 무조건 공부 못해도 공무원 대기업 꿈을 꾸니 문제죠. 오냐오냐하니. 그러니까요. 그게 웃기지. 이미 갈 사람, 안갈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극소수만 성공을 하고 절대 다수는 실패를 하고 인생 낭비를 하는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는 시험이고, 재기 업무는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그러면 우리 그만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맞죠? 우리 그러면 국민의 대다수는 그렇게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돈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공무원도 사교육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학원 가서 배우면 됩니다. 딱 계산을 때려보면 알잖아요. 공무원 합격자 3%, 97%가 다 나고자 되고, 인생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맞죠? 대기업도 경쟁률이 50대 1이니까 2%만 붙고 나머지 98%는 떨어져 나간 시험 아닙니까? 나머지 98%는 떨어져 나간 시험이에요. 더 심하겠지? 지금 50대 1인데, 공무원이 지금 평균 경쟁률이 33대 1, 대기업 50대 1이죠. 삼성 같은 100대 1 넘으니까. 평균을 잡았을 때. 그러면 지금 가면 갈수록 대기업은 바늘 무늬죠. 더 바늘 무늬야. 더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지금 공부해서 사교육 받는 친구들은 거의 못 간다고 봐야죠.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못 간다고 봐야지. 일반적으로 못 간다고 봐야죠. 정말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도 웬만하면 다못 간다 봐야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사교육 말고. 맞잖아요. 그럼 돈 낭비가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돈 낭비가 되는 거야. 참, 그 옛말이 저는 그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배우면, 배워서 남주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잔뜩 배워가지고 아무것도 써먹는 건 뭔데요? 잔뜩 배워가지고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는 건 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PPP님 안 그래요? 대학교 졸업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못 써먹고 그냥, 졸업장도 안 돼. 이거 어디 써먹을까요, 이거? 차라리 처음부터 대학교 안 들어오고 차라리 돈 벌었으면 어땠을까? 어정쩡한 졸업장 때문에 씨, 취업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생산직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들 정말, 혼자서 아껴 살면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수 있지. 결혼 진짜 요즘 팬미도 들썩이지만 애초에 남자들 의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메모장 다 팩트라고요. 와, 옛날에는 공부 못한 애들 그냥 기술 배우고 아니면 머리 미리 공장 가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자영업하고 그런데, 요즘 무슨 능력은 없는데 무조건 눈만 높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떨어지면 희귀꼬머리 됩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자신의 능력을 알고 그만큼 벌고 그만큼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책상에서 하는 일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단 말이죠. 차라리 공부를 시킬 게 아니라 빨리 그 자녀들한테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학교 공부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과정.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지. 결혼을 해서 감당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만치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의 인프라가 있지 않을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 뭐 그런 말도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결혼하게 된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될 무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가장 지금 결혼하는 가장 팩트를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팩트를 얘기하겠습니다. 30대 남자 결혼하는 가장 남자로서 자기만족의 행복이 교도는 앞질렀다. 그것도 난 웃겨, 항원이언. 그것도. 자식 딱 결혼하고 나서 항원이언 많이 하잖아. 자식 딱 결혼시키고 나서. 그것도 나도 웃겨. 자식들 다 키우고 다 보냈으니까 이제 서로 전문직 남자는 전업주부나 상관없습니다. 전문직 여자요? 전문직 남자 이상. 그러니까 30대 남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뭔가 하면서 느끼는 그 행복의 가치가 뭐 남들이 해야 되는 그 결혼의 가치를 앞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큰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월급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결혼을 통해서 뭔가 하는 그 행복감보다 훨씬 더큰 거죠.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걸이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막 프라모델이나 뭐 낚시화 좋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못 하잖아요. 물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하지. 근데 이 행복감이 해본 사람 알죠?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를 뭔가 매진할 수 있다는 게 매진할 수 있다는 게 어떨 때는 이성으로서 어떤 그 만났을 때그 설레임의 행복보다 더 가치가 높다고 느껴지는 때가 딱이 시기야. 젊을 때는 그럭저럭 살 만한 나이 먹고 자식 한명 없이 돌봐줄 사람 없고 혼자 있으면 그것도 그럭저럭. 글쎄요. 근데 차오랑님. 자식이 있으면 돌봐줄 것 같아요. 저말 또 웃긴 게 결혼하면 그래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나? 그냥 누가 돌봐줘? 요즘 애들 돌봐줄 것 같아? 요즘 태어난 애들도 안 돌봐준다고 하네. 우리도 지금 부모님 노후되고 하면 요양병원 되는 사람 한둘이 아닌데 우리가 그 나이 때 되면 돌봐준다고요? 자녀들이 후손들이 돌봐준다고?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지금 부모님 명절 때도 안 내려간 사람 지금 많잖아. 부모님 연로하시고 하신 분들 중에 지금 내려가서 돌봐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 현실이야. 근데 우리가 그 나이 때 돼가지고 그건 자식 교육 잘못이긴 본인 잘못이라고요? 아니죠.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모든 자식들이 그러면
자식 교육 잘 받으면 내가 연로하시고 하면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유교적인 그 효율 사상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변하면 가장 많이 변한 게그 인식이야. 부모가 연로하면 자식을 책임진다. 그 인식 자체 바뀌었어요.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야, 늙었으니까 난 너희들 살 테니까 너희들 살아. 이게 인식이에요, 요즘에는. 아, 저게, 그걸 바라고, 그걸 아직도 바라고 있어? 요즘 외로움도 없어졌어요. 예전에 8, 90년대야 혼자 살면 지질이 궁상이지만 요즘 시대는 혼자 취미생활하고 즐겁지요. 그냥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단 서로 했니 안 했니 간섭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이름이 너무 빨라요. 세대 격차골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우리도 지금 부모님 평소에 찾아가면서 찾아가면서 용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가정도 잘 없어요. 없는 마당에 우리가 그 나이 돼가지고 우리가 부모님 나이 60대 70대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그걸 호사를 누린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안 합니다. 오히려 이제 부모 밑에 있으면 자식 밑에 있으면 그 가정을 욕해요. 그 가족도 욕한대다니까. 요즘엔 다 그렇게 해. 부모님 요양병원 모시지. 그 생각부터 먼저 해. 그게 현실이야. 아니 부모님이 미리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 그런 거 자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야, 너희들 결혼하면 명절 말고는 안 찾아오면 된다. 우리가 알아서 살게. 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이가 많아지 갑자기 급사한 경우는 그건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효리님.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왜 고독사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죠. 고독사 얘기가 왜 나이 나오냐 하면 보통 고독사 하신 분들 중에 고독사 하신 분들 보통 뭐 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평소에 건강관리를 안 했다거나 술을 의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독사 다큐멘터리 한 번씩 보면 막 정말 우울하죠. 그거 보면 아 진짜 혼자 살아야 하는 생각 들죠.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다거나 술과 담배 찌르다 산다거나 폐인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용직 노동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그게 고독사잖아, 그게. 이효리님. 고독사도 가족하고 있었는데 사업 망하면서 뿔뿔 흩어지면서 가족들한테 버림받아서 혼자 살다가 고독사 당하신 분도 많아요.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그렇게 해야지. 뭐지, 방문이나 그런 거 해야죠. 근데 난그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결혼하면, 나그 말이 진짜 제일 파렴치해. 혼자 되기 싫어서 결혼을 한다? 가로사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로사 하는 경우는 가족이 있어도 가로사 해요. 우리 가족이 있어서 가로사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왜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일을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가로사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 분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보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월급 얼마 더 받으려고 더 받으려고 하다가 밤늦게 일하시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들 많았어요. 그건 좀 얘기가 틀려. 여러분들 나 그게 제일 웃겨. 혼자 살기 싫어서 결혼한다. 아니면 나중에 혼자 될거 싫어서 결혼한다. 뭐, 난,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죠? 왜? 나중에 늙어서 혼자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혼해야겠다. 그런 사람 나만 오히려 결혼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 가장이란 말도 없어질 거야, 아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가장, 뭐, 가정을 책임집니다. 이런 말의 기준도 남자한테 이제 함부로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남자한테 가장이란 프레임을 또 함부로 못 씌울 거예요. 왜냐면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면 좀 좁고 궁핍해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교돈에서 같이 살면 감당할 수가 없다. 자, 이것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내가 남자잖아요. 내가 집에 뭐 곰팡이 피고 뭐 집이 좀 좁고 해도 어차피 내 혼자 사는 거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살림을 찾은 입장이 되면 얘기가 틀려져요. 아, 여자 꼬꼬만 여자도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걸고 넘어지겠죠. 내가 혼자 살면 뭐 까짓 거뭐좀 지저분하게 살아도 다 감내할 수 있잖아. 근데 생활 패턴이 다르고 내 내랑 어떤 가정이 다른 사람이 갑자기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하면 굉장히 부딪힐 걸 아마. 책임적인 부분도 보면 좀 가정 라이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면 일일이 부딪힐 것도 없는 것들이 같이 살면서 굉장히 부딪히는 거야. 보통 남자가 맞추죠. 여자한테 맞죠? 맞춰 살죠. 맞죠?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저는 의문을 담고 싶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돈 쓰는 사람 돈 쓰고 돈안 쓰는 사람 안 씁니다. 이건 정말 약간 좀 외골수 같은 말이에요. 여자도 쓰는 사람만 쓰지 안 쓰는 사람 안 써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계속 버스 탑니다. 그리고 나는 그말 이해가 남자로서 그런 말 이해가 여자가 막 명품 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과소비로 생각하면 안 돼. 그거 하나 살려고 몇 달씩 저축해서 돈 모아 사는 거예요. 살인 해가지고 아니면 짝퉁 쓴다거나 아니면 그 가방 뭐 5년 넘게 맨다거나 좀 더러 좀좀 뭐냐 하면 여자분들 중에 나는 왜막 루이비통이나 뭐 하잖아요. 루이비통도 잘안 매. 보통 싼거 MGM 많이 MGM. MGM 맞아 MGM. 그게 그렇게 안 비싸거든 명품 중에서는. 근데 그걸 한 5년씩 매요. 5년씩 본좀 뽑으려고 5년 6년씩 맨다니. 그러면 뭐그돈 주고 5년 6년씩 매면 그래도 가성비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가성비 하는 거잖아. 좀 특이한 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그 명품 백 사놓으면 잘안 바뀌더라고. 계속 매더라고요. 계속. 질리더라고, 진짜. 그렇게 쓰면 뭐좀 비싸게 사도 상관없잖아요. 좀돈좀 줘도 오래 쓸것 같으면. 물론 뭐 여러 개씩 사고 막더 비싼 거 사면 문제가 되겠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차에 튜닝 존나 많이 하는 사람은 월급 때문에 튜닝에 다시 또 오래 하거든요. 웃긴 게차 튜닝 좋아하는 사람은 돈 엄청 많이 쓰거든요. 월급이 모자라요. 그 사람도 웃긴 게 튜닝한 지막두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질린다고 또 팔아가지고 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 어이가 없는 게 남자, 여자 각각 결혼 비용에 대해 설문조사 했는데 남자는 3억 집살돈 있어야 되고 여자는 2억 결혼 비용 생각한다라고요. 아니, 근데 그 3억을 어떻게 마련해? 3억을 어떻게 마련해,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3억 기꺼이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3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남자가 또 아무리 지금 월급 중에 돈 모아봐 1억 이상 모으기 힘든데. 1억 이상 모으기 힘든데. 3억을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여러분 2억 정도 지원해 줄수 있는 환경입니까? 10년 더 모아야죠. 250만 원씩 한 달에 250만 원씩.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안 되겠어.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와.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와. 팩트라고요? 때가 쏘 팩트. 케바케가 아니라요. 야, 저거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저거는. 저거는 진짜 의식 변화가 필요해요, 여성분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여자들이 어떤 경제 능력이 높아졌으면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도 같이 져야 돼. 책임은 지기 싫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거에 좀 단점이, 경제적인 부분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거지. 경제적인 책임적인 능력이 자유롭잖아요, 남자들에 비해서. 남자는 뭔가 그거를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결혼해도 남자들이 어차피 돈을 벌어오는 입장이니까 여자들은 뭐 거기에 자유롭고, 남자는 내 처자식이니까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고, 뭔가를 해야 돼, 항상. 맞죠? 항상 뭔가 많이 벌어도 뭐가 부족한 느낌이야.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도 내 돈, 그게 내 돈이냐? 내돈 아니잖아, 여러분들. 월급 차 땅해가지고 용돈 받아 쓰잖아, 맞죠? 순전히 내 돈인데, 맞죠?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땀 흘려서 번내 돈이잖아요. 근데 내돈 거의 구경도 못하고 맨날 용돈 뭐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받아가면서 따박따박 받아만 쓰잖아요, 맞죠? 그 돈도 막, 그 돈도 감지덕지 해가지고 막, 몇분 계시잖아요, 제 방송에도. 제 방송에도 그런 분들 몇분 계시거든요. 한명 차단한 사람 있긴 한데, 그분도 그런 케이스고. 솔직히 난, 솔직히 좀 그래. 뭐냐 하면, 왜 책임이 자유로운 거야? 책임이 왜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 하면, 결혼을 해서 뭔가 집을 마련하는 건 순전히 남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건 남자의 몫이에요. 그냥 오로지 남자의 몫이다. 우리의 몫은 아니다, 이거죠. 그 차이가 상당히 심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뭔가 결혼해가지고 드는 거의 웬만한 결혼 그 경제적인 부담과 책임은 오로지 남자의 몫이라는 거죠. 오로지. 야, 이게 너무 뼈를 때리네, 뼈를. 하지 맙시다, 그냥. 하지 마요. 여러분, 하지 맙시다. 하지 마요. 웃기네. 야, 이거 문제다, 문제. 아. 그냥 저는 혼자 살겠습니다. 저 혼자 살게요. 혼자서 손안 벌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야. 세상 참 어떻게 돌아가려고 참. 어떻게, 아니. 어떻게 좀 세상이 좋아져서 책임도 같이 져야 될거 아니야. 무슨 씨 드라마가 인생 다 빌어놨네. 사람도 다 빌어놨어. 문제다, 문제. 야, 대한민국 남자분들 그냥 혼자 삽시다, 그냥. 혼자 살아요. 아유, 진짜 심각하다, 이건. 어떻게 사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병자 같냐, 진짜. 진짜 병자 같다, 진짜. 아유. 남자 중에는 여자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남자 한번못 만나도 여자, 남자 못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김동희. 항상 뭔가 있잖아요. 저 김동희 저런 생각도 문제야. 내가 하는, 저거 얘기할게. 남자들이 뭔가 여자한테 뭔가 쪼들린다 저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야. 똑같은 입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항상 남자는 여자한테 뭔가 뭔가 당해야만 하는, 뭔가 해줘야만 하는, 뭔가 그런 입장으로 항상 역할 분담으로 저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문제야. 그럼 여자 중에 남자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자들은 그럴 일도 없을 거, 무슨 근거로. 그런 사고방식 고치세요. 아무튼, 제가 느끼는 거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이거 뭐, 자꾸 얘기해도 안 좋은 쪽으로 흐르네요, 진짜. 안 좋은 쪽으로 흐르네. 웬만하면 우리 책임질 만한 행동 하지 맙시다. 감당하지 못할 거면 책임질 만한 행동 하지 마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자, 이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わあ、 진짜 심각하네. 진짜 심각하네. 진짜 심각하다. 자, 아무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 제가 좀 피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밤 보겠습니다. 내일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내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출근 다들 잘하시고요. 늦잠 자는 일 없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피곤하실 텐데. 예. 제 어줍잖은 얘기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어떤 두서없는 얘기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들으셔가지고, 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한주 시작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PPP님 감사합니다. 한주 시작 정말 열심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그, 유난인가 뭐시인가 그 사람한테 짜증 낸건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